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017년 9월 고2 영어 모의고사 1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Justin White, 친애하는 자, 저스틴 화이트에게 자, It was with great pleasure. 이시 가족으로 쓰였죠. 자, 그것은 커다란 기쁨 이었는데 자 대시 진주어예요. 이때 강조구조죠. 자 내가 attend 참석했던 것이 자 어디에 your lecture 너의 강연. 예. 자 에센젤스는 좁은 장소죠. 자 at the National Museum 국립 박물관에 자 about the ancient remains 자 about 뭐에 대한 거냐면은 고대 유물에 관한 자 that은 또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remains 수식 들어가요. 자 어떤 유물이냐면 너가 discovered 발견했었던 자 during 뒤에도 구 들어가죠. 자 during 뒤에 단어에 your trip 너 여행 동안 to the Southeast Asia 남동쪽 아시아로. 자 나는 currently 부사고요. 자 그다음 I am teaching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진행형이죠. 자 currently가 또 teaching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부사가 현재 가르치기는 중이다. At world history를 세계 역사를 at은 또 좁은 장소겠죠. 자 좁은 장소로 자 Dreamers Academy라는 학교에서 자 그 다음 주어 한번 더 넣으면은 사실상 I feel이에요. 나는 느끼는데 대신 또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내 클래스가 자 would 조동사죠. 아마도 appreciate 할 것이라고 동사원형. 자 greatly 또 부사가 또 appreciate 수식해주죠. 대단히 감사 할 것이라고. A visit은 어가 들어가서 지금 관사랑 같이 쓰니까 명사예요. 명사로 방문을. 자, from someone 누군가로부터인데 like는 전치사죠. 자, like you 너와 같은 사람의 방문을 감사할 것이야. 자, who는 앞에 나오는 you 수식이죠. 자, 너는 has had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계속 가져왔는데 경험을 자, of visiting까지 자, 방문하는 경험을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내려갔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search a historic site를. search 뒤에는 명사 들어가죠. 그래서 사이트에 복수 명사 들어갔습니다. 그냥. 빼고. 역사적인 장소. 자, 그렇게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한 사람의 방문을 아마 감사할 것이다. 자, it is my hope. 자, 그것은 나의 희망인데, 또 이선 또 가족으로 쓰였네요. 자 희망인데 대시 또 진주어죠. 자 동격의 구조로 너가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자 be willing to 또 뒤에 동사원형 썼죠. 그래서 너가 아마도 be willing to 기꺼이 자 give a special lecture 자 특별한 연설을 주는 것이 자 give 전치사 또 to 누구에게 썼어요. 자 나의 수업에게. 자 그리고 너가 여기서는 사실상 willing to 생략입니다. 너가 기꺼이 to 생략되고 지금 동사원형이 share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법 문제에서 지금 willing to 동사원형 자 그 다음 willing to 동사원형 여기 주의하시고요. 자 너희가 기꺼이 share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를 about 너의 travels 여행에 대하여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토픽이죠. 토픽으로 윗글을 쓴 목적은 여기가 주제입니다. 주제 자, I have included 나는 포함했다. 현재 완료 썼고요. 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 나의 클래스 스케줄을. 자, 그리고 나는 would be able to, would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be 동사원형 썼고요. be able to 뒤에 또 동사원형, make 썼습니다. 자, 나는 아마도 able to make,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 arrangement는 배열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예약이라고 예약하겠습니다. 자, for you, 너를 위해서 예약할 수 있어. 자, at 언제? anytime, 언제든지. 자, 어떤 시간이냐면 then you would be able 자 would 조동사 동사 원형에 자 be 동사 뒤에 형용사 썼습니다. 자 그럼 너가 아마도 사용 가능한 어떤 시간이든지 그러니까 뭐 웰컴이죠. 자 you can give 조동사 또 동사 원형 썼어요. 너는 줄 수가 있다. 자 give me a call 자 me 나에게죠. 간접 목적어 자 뭐를 실제 주는 게 직접 목적어 사형식으로 썼죠. 나에게 전화를 줄 수 있어 at 전화번호고 자, to let me know에서 to는 to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알려주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자, let 사역동사는 무조건 동사원형 나에게 목적격 보어 이렇게 썼습니다. 알려주도록
자, if는 여기서는 자리상 인지 아닌지의 명사절이겠죠. 그러면은 if your schedule permits. 그래서 실제 주어 3인칭 단수 처리였고요. 그럼 너의 스케줄이 permits 허락해 주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자, thank you very much. 매우 고마워요. sincerely는 진정으로. 자, 이름도 희한해요. 캐롤린 둔칸이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어. 자, 정리해보면은, 자, 윗글은 이 강연자가 강연을 잘할 것 같으니까 강연 좀 해달라. 자, 요런 표정으로, 아이고, 강연 좀 해주세요 하면 강연 안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주제를, 소재죠. 소재를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강연을 부탁하려고.